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고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보다 빠른 뉴스 고몽 특파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 한강 실종 사건 손정민 위 내용으로 많은 요청에 의해서 고몽에서 모니터링 요원들을 총동원하여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간단하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위키라든지 여기 다양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은 수십 페이지의 내용이 있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구, 지금 그 유가족이 고소를 하고 다양한 의혹이 있는 친구 A씨가 술을 먹자고 합니다. 밤에. 그래서 술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야밤에 손정민 군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그 또 다른 친구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처음 접하는 광경이다. 이런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술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씨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술을 고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한강 그서 술을 먹고 그리고 뭐 노래도 듣고 춤도 추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이렇게 쓰러진 대자로 손정민 군이 쓰러져 있고 친구가 옆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이 타인이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그 한강 이용자가 왜냐면 이분은 쓰러져 있고 손정민은 친구가 이분의 몸을 자꾸 뒤져가지고 뭔가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옆에서. 그래서 이 사진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서 남아있는 이런 정황들, 이 손정민 군이 사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그 목격자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가족 입장에서나 아주 이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기억하는 것은 A씨 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은 당연히 모른다. 저는 신음소리 악하면서 굴렀어요. 제가 손정민을 끌고 올라오느라고 제 옷과 신발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렸을 거예요. 이게 손정민 씨를 자꾸 그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이한 부분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뭐 밤늦게 어쩌다 보니까 요 친구 중에 되는 친구가 요 친구라서 불렀고 편의점에서 술 먹고 술 먹다가 뻗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이 친구의 지금 기억과 주장이고 여기 편의점에서 있을 때 티셔츠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집으로 돌아갈 당시 손정민이 없어졌다고 자다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손정민이가 없더라. 그래서 집에 간 줄 알고 나도 집에 갔다고 할 당시에 이 옷이 목이 한 3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부분이 조금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신발도 편의점에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있었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아주 걸레짝이 돼가지고 이것을 다음날 이 신발을 어머니와 누나가 같이 티셔츠와 신발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혼자 충분히 버릴 수 있는데 두 명이 뭔가 움직였다는 것 아주 특이한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찾다가 주변을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바로 또 이 찾는 것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울타리도 쉽게 넘으면서 뭔가 예, 그 이렇게 술이 떡이 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침대에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바를 이제 그냥 잠바만 던져놓고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 어머니가 이 잠바 속에 있는 휴대폰을 보고 이 A씨의 휴대폰이 아닌 A씨는 아이폰을 쓰는데 그 손정민군의 갤럭시폰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추궁하는 상황에서 지금 손정민이가 없어졌다. 한번 가보자 같이. 이렇게 돼서 이 부모님이 같이 여기로 찾으러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찾으러 와서도 이 직접적인 강의라든지 이런 곳이 아닌 이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런 부분으로 예,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 친구의 여러 가지 예, 정황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수사 일정을 예, 뭔가 최대한 조율하고 미루고 그리고 그 체면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이런 특이한 부분들 때문에 이 분을 무조건적으로 뭐 의심을 하거나 뭐 보상을 받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날. 그래서 이분 부모님 아버지죠. 손정민군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지금 극대노 상태입니다. 아이를 잃은 아빠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괘씸죄와 안 그래도 지금 자식을 잃은 분노에 쌓여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간 뭐 어쩌고 중간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근데 이 사건을 거꾸로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여러 가지 애원을 하고 거의 애원의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충배가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예 이 친구가 뭐 휴대폰을 바꿔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어머니가 알아차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자녀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타인 거랑 바뀌었다는 것을 알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예, 본인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한번 찾으러 가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상황을. 거기서부터 이것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 친구가 휴대폰을 이렇게 뭐 찾다가 본인 것은 없고 손정민 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돌아올 때도 지금 뭐 목티셔츠, 신발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부분에서 이 나중에 이뭐 휴대폰을 숨긴 것이 아니냐 뭐 위치 추적을 하면은 손정민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 A 씨의 휴대폰은 그냥 다른 곳에서 분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한 보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포렌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무혐의, 예, 지금 불송치가 돼서 끝났고 그리고 유가족분이 고소를 진행했는데 그 역시도 예, 지금은 사건이 종결된 무죄로 예,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요 사진에서 이 친구가 지금 이 휴대폰을 뒤져가지고 예, 본인 휴대폰은 저기 편의점에 뭐 이렇게 뭐사 먹고 오고 이 과정에서 어딘가 떨어뜨린 겁니다, 공원에. 예. 그래서 그것을 누가 주워갔는지 뭐 한번 켜진 적이 있다는데 중간에 아마 이 사건이 뉴스 보도화되고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 겁을 먹어가지고 다시 공원 어디다가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름이나 그게. 이따가 발견될 리가 없는데 아이폰 그래도 좋은 기종을 쓰는데 그것이 공원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느닷없이 보름 후에 그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것은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충배가 계속 휴대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는 휴대폰으로 시작해서 휴대폰으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휴대폰이 이 친구가 지금 없어져서 이 친구를 뒤져가지고 이 손정민 휴대폰으로 본인 휴대폰에 뭐 전화도 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뭔가를 하는 휴대폰 찾는 뭐 어플 같은 것도 깔았다고 하고 지금 본인 휴대폰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이 친구가 술을 먹고 엎어지고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여기로 올라가 보면 술 먹자는데 갑자기 처음 접하는 광경 이런 적이 없다. 이 대학 동기 뭐 이쪽뿐이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둘이. 예, 이런 대화가 있다는 것은 예, 그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막 집에 이 친구가 잘 가든 말든 뭐 서로 간에 뭐 엄청난 그런 예, 챙겨주고 애착은 아닌 걸로 이거 봐야 됩니다. 이 정도 문자를 보면. 그리고 편의점에서 그냥 서로 본바이에서 사 먹고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노래 듣다가 이제 술이 돼가지고 퍼졌는데 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손정민 군이 이제 결국 익사 상태로 5일 후에 발견이 됐는데 지금 구른다, 뭐 평지, 언덕, 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여기서 뭐또술 먹고 이제 누워 있다 보면 원래 갑자기 한 번씩 깨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술꾼 충배에, 그, 엄청난 술,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술 먹고, 이렇게 대자로 뻗는 친구부터, 별의별 저기를 다 봤습니다. 이렇게 엎어져 있다가, 갑자기 한 번씩 이게 벌떡 일어나서 힘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현상인지는 알수 없는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뭐 계단에서 넘어져서 뒤통수가 박살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게 한번 부활돼 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앞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신발이나 티셔츠 상태를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볼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부활이 돼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가다가 구른 것 같습니다 밑으로. 굴렀는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이목 티셔츠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구른 사람을 보통 뒤에서 밀어 올리거나 뭐 힘이 좋으면 이게 남자는 힘들고 이게 만약에 여자라면 들고 올라오든지 이것을 목을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이 손정민 군이 목을 자꾸 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100%. 이 목을 이렇게 이만큼 늘어날 정도면 이게 물에 일단 구르다 보니까 물에까지 이게 들어가지거나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살려달라고 목을 이거 당겼는데 지금 이 친구분도 뭐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술이 많이 되면.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일단 이 기억이 가물가물 날 겁니다. 이게 본인을 이렇게 뭐 보통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면 옷을 자꾸 늘어집니다. 이게 특징들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게 옷이. 그러면 이 친구가 이거 지금 물에까지 같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신발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일단. 이 구른 것이 언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이 친구가 뭐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이 친구가 어떻게 하려고 처음부터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제 물 밖으로 끌어는 낸것 같습니다. 어렵게 해서 뭐 목이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처음부터 물에 뭐 빠뜨려 가지고 어떻게 해버릴 것 같으면 여기 이 목을 잡으면 바로 손목을 비틀어 가지고 밀어버리겠죠 물속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어떻게든 뭐 방관은 하지 않고 물 밖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또 휴대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옷이 늘어나고, 이 지금 누워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 물에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 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인데 다음 상황이 이 친구가 이제 또다시 자기 휴대폰을 저는 찾으러 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 어디다 눕혀놓고 이 손정민 군을. 송정민 군을 어디다가 거기 그냥 물에서 이제 건져놨으니까 놔두고 휴대폰을 찾으러 또 본인이 일부 돌아다녔을 거라고 봅니다. 찾아야 되니까 본인 휴대폰을. 여기서부터 인지한 겁니다. 이 친구는 본인 휴대폰 없어진 거. 당연히 이 손정민 군의 휴대폰을 본인이 꺼내가지고 본인 게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해서 지금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 사이에 손정민이가 어디 갔느냐는 이 친구가 인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찾는 과정에서 이제 물에 혼자 들어갔다고 보는 게 지금 상당히 제가 볼때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찾으러 돌아갔다가 오니까 없는 겁니다. 손정민이가.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손정민을 찾으려고 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별로 그렇게까지 돈독한 관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주 20년 지기 친구도 이렇게 술을 같이 먹다가 한 놈이 없어지면은 그냥 당연히 집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찾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다음 날뭐 연락이 안 되면은 이상한데 이거 왜 연락이 안 되냐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 바로 뭐 그날 없어지고 3시에 없어지고 5시에 이거 찾으러 온다. 이게 상식적으로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이 가족들이랑 본인 휴대폰 찾으러 온 겁니다, 여기. 손정민 군 찾으러 온게 아닙니다, 여기. 시스템이. 이 자전거 주차장 여기 돌아다니고, 이 경로가 전혀 이 바다, 물 쪽, 여기 강하고 상관없는 코스만 돌아다니는데, 딱 휴대폰 떨어져 있을 만한 데를 돌아다니는데, 보면 경로가. 이 본인 휴대폰 찾으러 온 겁니다, 어머니랑. 휴대폰 어머니가 또 이거 사줘야 되니까 이거 뭐 어디 갔냐 아이폰 좋은 기종인 것 같던데 휴대폰 없어지면은 아주 이거 절망감에 빠집니다 사람이 빡치고 이분은 이미 손정민 군하고는 여기서부터 관련이 없은 겁니다 여기 걸어올 때부터 택시 타고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친구는 예 그래서 이제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거 이 손정민 군 집에도 전화를 한 겁니다, 나중에. 혹시 걔가 가지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실례되지만, 못하다가, 우리, 이거 애 휴대폰 혹시 있냐, 이거 바뀌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뭐 했는데, 이제 아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뭐가 꼬이니까, 이 친구도 뭔가 덜썩 겁도 나고, 뭐, 왜, 친구 내버리고 휴대폰이나 찾으러 돌아다녔냐. 이 스토리가 나오면 이거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 매국노가 되니까. 이뭐 전체적으로 거기서부터 방어막을 쳐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 충배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휴대폰을 이 친구는 이거 구르고 술이 취했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제 돼서 그 물에는 한번 빠진 거는 맞습니다. 이옷 상태로 봐서는. 그리고 그때 뭐가가 일이 사단이 벌어졌다면 이 친구가 다음 행보가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뭐 수습이 됐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지금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뭔가 정신줄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방치하고 휴대폰 찾다가 왔는데 없고 집에 갔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이제 휴대폰 나 잃어버렸다. 그 다시 가보자 공원으로 휴대폰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예, 거기서 뭔가 온갖 프레임과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누워 있는 상황에서 뭐 올라타고 막 온갖 지금 뭐가가 들어갔는데, 여기
이런 육지 위에 사람 많고 이런 데서는 뭐 어떻게 한다는 것 사실 말이 안 되고, 본인 휴대폰 없어졌으니까 혹시 이 친구가 뭐 주머니에 넣었나. 이 친구 휴대폰이 있으니까 내걸 그러면 얘가 어디다 넣었나 이러면서 막 올라타가지고 뒤지는 약간 상황이 연출된 것 같고, 이후에 뭔가 강으로 이동하면서 뭐 사단이 필체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휴대폰만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이날 더이 손정민 군에게 이 친구가 집중을 하고 뭔가가 됐을 것 같은데, 사람이 휴대폰 없어지면 한장합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휴대폰의 모든 것들이 휴대폰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어져 버리면 진짜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 일주일, 2주간은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데미지가 큰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대학생들은 정말 큽니다, 휴대폰 의존도가. 친구가 이 휴대폰 본인 게 없어졌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이미 지금 거기에 모든 것들이 몰두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손정민 군을 케어하는 데는 일부 조금 등한시됐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 휴대폰도 찾아야 되는데, 이 사실상 한 명은 인사불성이라 도움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강으로 가고 막 구르고 이러니까 지금 이막 중간에서 막 사면 초과가 된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본인 딴에는 뭐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뭐 별짓을 했는데, 예, 또 휴대폰도 찾아야 되고, 또 놔뒀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혼자 들어간 걸로 뭔가 방향감각도 없고 술이 많이 된 누군가가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휴대폰을 찾으러 가야 됐기 때문에 좀 미케어가 되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본인 잘못이 맞지. 술이 떡이 된 친구를 본인이 불러냈는데, 본인이 뭔가 케어를 제대로 안 하다가 이게 지금 알고 봤더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 당시 이때 집으로 갈 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이 친구가 없어져서 그런 생각은 추워도 안 했을 겁니다. 휴대폰은 어디 갔노, 내 거. 내 휴대폰, 아이폰 없어졌노 이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음 날 보니까 갑자기 친구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지금. 그리고 그렇게까지 친한 적이도 아니었던 것 같고, 다음 날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물에 이렇게 잡아당기고 했던 막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원래 인간은 직감적인 게 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휴대폰 찾으러 혼자 돌아다니고 방치하고 했던 것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에 심취되어 가지고 뭔가를 방어적으로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 사건은 유가족 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의욕으로 키우고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은 이 지금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지금 손정민 군도 원하는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것에서도 아주 그 흉악한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하는 내용은 정말 그냥 자기들 방송사 입맛에 맞춘 것이고, 지금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친구분께는 사실상 방관의 책임과 그것에 대한 아마 본인이 누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미 죗값을 계속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이 엄청난 우애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면 사실 뭐 별로 그런 건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일부 죗값, 그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 끝인데, 방관제와 굳이 그날 불러내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참 위로의 말씀 말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뭐 풀어나갈 수가 지금으로서는 저 친구를 살인죄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는 하기엔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림이 친구가 뭐 그럴 만한 스토리와 견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휴대폰 찾기 위해서 방관자로서의 그림으로 거기서부터 뭔가를 친구에게도 일부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거기서부터 다시 뭔가를 스토리를 다시 맞춰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일단 엄청나게 고생이 많으신 힘을 내시고 우리 손정민 군도 좋은 곳에서 아주 평안하게 또그 아버님이 열심히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국민들이 생각해주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아주 편히 쉬시기를 명복을 비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손정민 군의 사건, 이 풀리지 않는 의혹, 한강 실종 사건에 대해서 뉴스보다 빠른 뉴스, 구몽특파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